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한테는 친정이고 이쪽 선생님한테는 시댁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네 친정에 저희처럼 모시던 분이 있다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우리요? 네. 진정해? 네. 모시는 분은 아니고, 그, 엄마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걸 안 받으셔가지고, 계속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게,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완전 알아누셔가지고 몇 년을 일어나지를 못했대. 그러니까 이게 제자를 하던 집이다 보니 이 신줄이 자꾸만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의 할머니 자가 했었어요. 애할머니가요? 애할머니는 안 하셨나요? 엄마의 할머니 자. 아, 친할머니가. 네. 할머니 자가 했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 근데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어요. 근데 원래 이런 거는 한대 걸쳐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또내 엄마가 안 했어. 그러면 선생님을 지나 내 자손들. 우리 사촌이 한다고요? 선생님 자손, 이쪽 자손 다 포함이에요. 왜? 아들딸이니까.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치면 선생님도 이러한 친정에 신뿌리가 있는지라 선생님도 살아온 게 파란만장이에요. 참 웃겨. 근데 아슬아슬 정말 살얼음판 걷듯 내가 버텨오기는 했어요. 참 지랄맞게도. 맞아. 좀 피려면 피고 아예 그냥 죽이려면 맞아. 죽이든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또 겨우 그냥 목숨 좀 간당간당하게 정말 살얼음판 걷듯 버텨는 왔다 그래요. 근데 작년부터 해서 또 수가 사나워요. 네. 근데 올해 넘어가면은 좀 괜찮겠거니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내년에는 또 상문이 들어요. 상문이요? 네, 시험 맞자. 내가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 네, 그 여기한텐 친정엄마, 여기한텐 친정엄마지. 시엄마. 성미 들어온다고요? 네. 그럼 내가 두분 중에 누가 모실 거예요? 아까 했던 게그 이유. 지금은 이제 아프셔가지고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잠시 요아 계시거든요. 한두 달째. 그분도 무슨 수술인지 좀 허리 여쭤봐도 수술. 될까요? 허리 자. 수술. 허리 수술을 계속 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허리 수술 지금 몇 번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도저히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이제 또 여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골아져요. 그러다 몸이 보니 점점. 그 나이에 그 연배에 이게 수술을 계속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사람 기력이 쇠해요. 기가 쇠해요. 그러다 보면 내 명도 짧아지기 나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내 친정 엄마가 선생님한테 시엄마가 품기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치맥기도 있으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가 모실 거예요? 아까 저희 밖에서 여쭤봤던 게그 이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부모이기는 하나. 근데 본인이 누구, 뭐, 저는 딸이라도 모신다 했거든요. 모실 수 있으면 저는 모실 수 있는 사안이 그러니까 내 부모니까 모시고 하는데 본인이 우리 집도 아니고 아들 집도 안 갈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데 고집을 그래서 저는 딸이니까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맨날 몸도 아프시다고 또막 밤에 또막 경기를 하면 혼자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될까 싶어서 항상 불안인데 본인은 죽어도 뭐 내가 안 그러면 아저 우리 집 오기 싫으면 우리 집에 좀 사이가 있을 사이가 뭐 어렵다 하면. 아들 집에 가래도 아들 집도 안 갈래 그러니까 하고 아까 제가 했던 말이 엄마의 그래서 생각인 거라. 저는 그게 힘든 거야. 내 부모라고 해도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인의 마음에 생각. 저는 항상 그렇게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어. 그렇다 보니 누구 하나가 총대를 메고 아예 그냥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그 고집을 못 튀어가더라도. 꺾어. 고집을 못 꺾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우리 이제 올해 이제 큰 애가 이제 고3이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 이제 학교를 어디 저 지방 쪽으로 어디 가게 되면 막 그냥 방이 하나 비니까 모시고 올까 안 그래도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하셔야 돼요. 네. 생각해요?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왜냐하면, 사이집은 또 힘들다 하고 막 이러니. 그래도, 제가 어지간해서 고집부리는 부당이 아니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삶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무당 중 하나인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 신바람이 무지 세요. 너무 세요. 근데 이거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조금은 상문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안 좋은 기운을 남기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냥 효도한다 생각하시고 꼭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극락세로 올라가면서 모든 기운들을 다 갈무리해서 가실 수가 있거든요. 참 웃겨. 이 집안을 보면 참 웃겨. 내 딸도 힘들어. 근데 웃긴 게 며느리도 힘들어. 맞아, 다 힘들어 참 지금. 웃긴 게 이게 보통 한 집안에 이렇게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집 딸내미를 못 잡아먹으면 그집 며느리라도 잡아먹어야 돼. 왜? 며느리도 우리 집 식구니까. 다들 번죽도 좋은 게 귀신들이니까. 근데 여기는 양단을 다 건드려. 그런데 저희 어머님 진짜 드라마틱하게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 저한테 맨날 그래요. 한 번씩. 한 번씩 막 진짜 내가 그것도 이제 진짜 격앙된 목소리로. 그렇다고 제가 저희 어머니를 그러니까 평소에 따로 계실 때안 보는 것도 아닌데 봐요. 이렇게 봤는데도 네가 나를 싫어하잖아. 네가 나를 미워하잖아. 그러고 전화를 그러고 끊으세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고 막 궁금하고 막 그거 하니까 또 찍혀가. 그럼 아무 일도 없어. 없어. 그리고 양치기 소년 같아, 우리 어머니는. 그래가지고 며느리. 막 진짜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진짜 속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내가 왜 아픈지를 몰라, 자기 본인은. 우리 어머니 때문에도 힘들고 내가 우리 신랑 때문에도 힘든데 자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 나한테. 집안이 웃기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푸니까 본인은 본인 나는 제일 나대로 힘들다고 너무 힘든 생각을 해. 거예요. 본인 제일 근데 또 힘들다고. 그거를 며느리한테만 하냐? 딸한테도 똑같아. 그래, 맞아요. 저한테도 그래가지고 해요. 우리도 밤에 신랑하고 또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또 전화해가지고 말로 안 울고 들어. 불고, 또 울고 불고. 그러면 또저막 둘이서 앉아 또 속이 뒤비지는 거지, 이제 그러면. 내가 죽을 뻔했다. 죽는 줄도 모르지.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또 끊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진짜 사르름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집에 와 계시는데도 그렇게 하고 뽑고 있는 거라. 저는 또가 계시니까 마음이 좀 놓여가지고 안 가보면 또 전화가 와요. 나좀 달달달달 데리고 가라고 막 볶아. 이제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입에다가 고기를 넣어드려도 싫어. 다 싫대요. 하다못해 고기 넣어주면은 나 일찍 죽으라고? 또 하다못해 몸에 좋은 채소 넣어드리면은 배고프다고 밥안 준다고. 얼마나 잘 삐지시는데 요즘 요즘 지금 걸려 잘 삐져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 안 그래도 연세가 많으면 뭐 애가 된다던데 그런 것 치고도 너무 좀 근데 애가 된게 아니라 애기 신이 너무 강해요. 의심이 가네요. 웃긴다. 요크루트 안 먹어요 그집 엄마. 사과 노래 못 참.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분명히 애기신이 강하면은 이게 그런 걸 먹어야 돼. 웃긴다. 애기신을 빙자한 어른이야. 아니 그러니까 딱그 얘기라니까요. 애들 같으면 말을 들어라는데 그래서 말을 안 들어. 하는 짓은 애기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자기 하지 마세요. 보증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거 못 할까 봐 나를 바보로 알고 이렇게 들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긴 나는 거야 내가 이게. 말하면 내가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도 하니까 무슨 말을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 드리면 이제 자기 가르친다고. 내가 바본 줄 알아? 이렇게 하니까 또 그거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다 바짝바짝 서 있는 거라. 아니 어디 가서 굿도 안 했어요? 굿좀 하세요. 제발 어디 좀신좀잘 보는 무당 제가 있으면 오죽했으면 제잘 속으로 얼마 말하세요. 전에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도 마음이 이제 너무 되니까 엄마 그냥 편하게 편하게.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내가 딱 제가 그 말을 했어 사실은 며칠 전에. 그 본인도 아니 좋을 것 본인님도 맨날 같고 그래.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오래되면 나이 하는데 드신 분들은 말은 그런 말 그렇게 하는데 하시더라고요. 보면 이런 거야.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죽을 뻔했어. 그래서 칼로 부주무시거든요, 베개 밑에. 이런 거 위험하다고. 아이 자꾸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마음을 자꾸 뽁닥뽁닥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막 볶는 스타일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자꾸 마음을 다스려야지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해도 그게 안 돼요. 아니 이 집안은 웃긴 게 보통 시엄마 때문에 동서 간에 시누 간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 집안은 엄마 때문에 동서 간에 시누 간에 화이팅을 해. 뒤집혔어. 진짜. 안 해도 된대 뭐 본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뭐 딴데 이런데. 근데 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들내미야. 선생님 동생 선생님 남편. 맞아. 어때요? 더 같이 그거 하는데. 참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그래요? 아니 선생님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차별받고 살았어? 같은 한 다리 밑에서 주소 왔는데 달리고 안 달렸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들은 너무 좋고 아들이 너무 좋아서 딸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거든. 어머님 딸 입장에서 딸내미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딸이어도 싫겠다.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어릴 때 4학년 때 어떻게 했으면 그 딸 싸가지고 우리 엄마 찾으러 간다 했을까. 그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자 팔자야. 어쩔 수 없어. 이 집안엔 제자가 하나 나와야 돼. 누가 됐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그건 아니라.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풀리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제발 굿 좀 하세요. 굿해야지 엄마 그 병도 덜 도지고. 이게 신이 파닥파닥 껴. 이 집안은. 우리 집안도 그렇지만 시댁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일 유력 후보요. 진짜요? 선생님이 친정에서도 지랄, 시댁에서도 지랄, 제일 좋은 먹잇감이지. 선생님 정신력으로 버틴겨. 제가 어저께서는 교회를 다녔을까요? 그렇다고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교회를 22년을 다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아마 다 해탈을 했지 뭐 포기를 했지. 응 맞아요. 포기 같은 거. 참 웃긴다. 근데 왜 두 분 다 남자 복이 왜 이렇게 없냐? 내 동생 욕할 것도 아니고 내 남편 흉볼 것도 아니고 내 언니나 언니라 그러잖아요. 내 언니나 내 동생이나 두 분이 의자매 맺어야 돼. 둘이 손잡고 화이팅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아침 남자보고 신랑복이 없나요? 있어요. 맹글어 놓으면 무너뜨리고 맹글어 놓으면 무너뜨리고 또 여기는 맹글지를 않아. 만들지를 않아. 저기요,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제사를 큰지도 지내다가 작년 이제 설 때부터 우리가 제사를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게 제사를 안 지낼 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뭐 사회 좋든 안 좋든 살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사를 모시고 온부터는 계속 제삿날 싸움이 벌어져요. 조상간에 티격태격. 아 좋다 좋게 하려고 모시온 제사가 자꾸 이게 제사만 왜 그런 줄 알아요 선생님? 자꾸 싸우고 이러니까 사람이 막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 미치겠는 거예요. 선생님 내 친정도 선생님을 지금 보고 있어요. 조상들이 내려가려고. 근데 저쪽 시댁 조상도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어. 근데 내 친정에서는 우리를 위해 줬으면 좋겠고 시댁에서는 시댁을 위해 줬으면 좋겠고 니 잘났네 나 잘났네 치그럭거그럭. 뭐지? 진짜 어디를 가서든 선생님 굿 좀 하세요. 진짜 미안. 나 원래 구타르 소리 잘하는 부당 아니거든요. 진짜 하셔야 돼. 아주 신의 풍파가 FM이요 이 집은. 구절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어떻게 풀리나요? 엄청 풀리죠.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구절은 근데 국조 선생님 어디 가서 쌈마이로 하지도 마시고 요즘은 손님들이 굿 쇼핑을 하고 점 쇼핑을 하는 시대야. 전화해서 거기 어디서 뭐 무슨 거 타라 그랬는데 거긴 얼마예요 이래 손님들이. 싸다고 비지떡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실력 있는 선생한테 정말 오리지널로 이 집을 잘 보는 신을 잘 볼 줄 알고 조상을 잘 보는 사람. 근데 잘 본다고만 끝이 아니야 여기는 선생님. 잘 풀어야 돼. 잘 풀어야 돼요. 그런 재주가 있는 선생한테 하셔야 돼요. 의사도 똑같잖아. 진료만 잘 보는 의사 있어요. 수술 못해. 그럼 뭔 사람이야 그게. 뭐 얼마 전에 뭐요? 했어? 네? 얼마 전에 뭐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잖아요. 그랬나? 얼마 전에 말고 1년 전에 했죠.
애가 안 좋다 했어. 제가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최근에 문제 때문에 이제 안 언니를 통해서 이런 데로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디 법률사무소 가는 줄 알았더만 이런 데로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풀렸어요. 뭐 굿이라는 거는 다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목적이 굿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 핵심은 안 풀렸어요 지금. 딱 그거야. 핵심이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안 편해. 그러니까 나 진짜 살얼음판. 저희는 저희 신랑하고 살면서 나는 내가 맨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분이라 그게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선생님도 용해. 응? 선생님도 용하다고요. 어떻게 참고 살아 그거를? 참고 살아야지 뭐. 애들이 애들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신랑 보고 살니까 애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진짜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안 살려고 진짜 안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웃긴 게 우리 신랑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자기가 자빠. 어떻게 살아보려고 자기가 나한테 그러니까 한 번도 자존심이 세가지고 사과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그냥 굽히고 들어와서 그냥 다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여기는 맨들지를 않아요. 사이가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자존심이 세니까. 근데 자기가 다 안 된대. 나보고 맨날 너 때문에 못 산다는 거야. 안 된대서. 어, 너 때문에 네가 들어와서 뭐도 안 되고 네가 들어와서 뭐 그러니까 남 탓을 다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는 잘하고 지는 그 나는 미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찌 됐든 간에 돈도 안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뭐 굉장히 알뜰하게 산다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에 맞춰 사는 사람인데 그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선생님 동생이지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 안 돼요. 그렇죠. 얼굴 잘 안 보고 싶어. 우줄 수 없어. 두 분이 손에 손잡고 화이팅하고 사셔야 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야. 우리 신랑이 좀 바빠져서 나를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밖으로 자꾸 나가서 자기 일 해서 자기가 그거 했으면 나는 내 소원이 그건 거예요. 그렇지. 집에 신경 안 쓰겠다. 집에 신경 안 쓰고 대신 돈도 벌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그래야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돈 때문에 뭐라 하지.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돈이야. 우리 신랑한테는 돈. 나한테 뭐 지금은 내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안 하고 그냥 집에 살림하고 있을 때는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였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 결국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돈을 좀 버니까 그 소리는 안 하는데 그래도 그건 거야. 모든 탓이 다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집이 선생님도 같은 성씨기는 하지만 이상해. 진짜 이게 신바람이야. 이 집은 다 이상해. 그나마 선생님이 제일 사람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불만이 우리 신랑은 불만이 그건 거예요. 애들이 다 자기한테 살갑게 안 대하니까 그게 일종의 신바람이 때문에 완전 그런 거야. 네.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야. 우리 신랑. 그러니까 시엄마도 맞아요. 친정 엄마도 맞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네 둘이는 대화가 코드가 맞는 거야. 아 거기서 죽겠어요. 그 사이 둘 껴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제목 나왔네. 오리지널 신바람. 오리지널 신병. 진짜요? 가로 열고. 신우와 동서가 사이가 나빠야 되는데 둘이 너무 친해졌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대화가 현실 사람이시니까 두 분 다. 어쨌든 이끌고 가야 되니까 이 집을 살아야 돼. 어. 그래서 벌써 분지박살 났지. 어. 그러니까 몇 번을 진짜 우리 신랑한테 머리 끄댕이 잡히고 맨날 두드려맞던 거야. 애들도 그렇고 사람은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근성으로 사는 거지. 진짜.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자기 아들 뭐한 거 뭐 딴 데 가서 욕하지 말고 자기한테 욕하래. 그래서 욕하면 뭐 그대로 들어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뭐 당신 아들이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아 우리 아들 불쌍하다 이뻐해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다 됐다가 우리 아들 너무 불쌍하다 이뻐해주라
원래 말리는 신우가 더 미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두 분이 손잡고 화이팅 하셔야 돼요. 둘이 손잡고 화이팅은 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이런데 자꾸 끝이 온다니. 그리고 제발 굿 좀 하세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이런 거 드시고. 돈이 없어요. 진짜 뭐 과부 딸라뱃을 내서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 아니, 좀 잠잠해요. 빚은 뭐 빚내다가 지금 쪼장 망했는데. 좀 궁금하셨던 거. 우리 아저씨, 그건 싸움하는 건 그렇고 우리 애 고3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학을 가는 지가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있는 건지. 원하는 데가 사실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요즘 아주 대학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부산이랑 서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중간권에 뭐 가고 싶어 하는 거 없어요? 중간권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서울 쪽도 있고. 근데 서울 쪽고는 자기가 뭔가 좀 실수가 있어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요. 중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권은 100% 가요. 중간 지역에 있는데요? 네. 어디 가고 싶어요? 교통대? 항공권 교통대 하고 충주잖아. 그러니까 중간이잖아. 그래 교통대는 얼마 전에 보고 왔다 거기 교통대 지나갔다가 너무 멀더라. 항공과를 가려고 그러니까 원래는 교통대 공공사관학교를 지금 군인을 하고 싶거든요. 공무사는 학교를 간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 그게 점수 몇 점 차이로. 그러니까 자기 실수로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가 좀 죽으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항공과를 이제 가는데, 항공과는 이제 아랫뜻이 있는 학교를 몇 군데 없고, 그래서 세 군데밖에 없더라고. 그게가. 이제 교통하고 이제 서울 쪽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지는 어제도 물어보니까 죽어도 지는 군인이 하고 싶대요. 근데 교통과? 거기 나오면 군인 못 돼요? 아니 항공 쪽이 ROTC. 근데 중간에 있는 대학은 무슨 과인데요? 교통. 그럼 그거 가면은 군인을 못 해요? 아니 그쪽으로 ROTC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판 삼아 갈 수 있대. 거기 가네. 그럼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재수는 안 하나요? 재수는 자기 자존심을 못 해요. 재수한다 하거든요 지금? 아니요. 죽어도 재수한다 하거든요. 자기 자존심이 안 돼. 한다 해도 방황해요. 아, 하는 도중에? 네. 안 되는 내가 왜 이뤄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하는데 지는 내년 또 공무생활학교 쪽 또 시험 또 치겠다고 재수를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안 된다. 갈 수 있는 데 있으면 가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지는 이제 내신은 이제 워낙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수시로 이제 정시로 가려고 이제 하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네. 정시로 안 된다고요? 네. 재수 안 된다고. 아, 재수가 안 된다고. 재수가 안 된다는 말은 내년에 했어도 공군생활학교 못 간다, 못 갈 수도 네. 있다는 얘기네. 그럼 그렇게는 못 들어가네, 공군생활학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대학으로 가서 그걸 발판삼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 길을 좀 알아보라 그러세요. 지금 다 알아보는데 걔, 이 사주에 걔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근데 그거는요, 제가 맞다 안 맞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바뀌어요? 일단 그 사람은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 자기가 딴 길을 봐도 봐요. 아, 맞아. 지금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돼. 냅둬요, 어머니. 아. 괜히 어머니 원망 들어요. 아, 다른 거를 섣불리야. 네. 자기가 곧불이 꺾이게 만들든,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든. 가든.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괜히 원망 들어요. 아, 빨리 이렇게 털고 싶어요. 뭐든. 아우 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어떠냐면 진짜 미칠 것 같아 지금. 그 한계치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럼 우리 아저씨는 나 미칠 것 같아 진짜. 좀 어떤가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미워. 아 정말 죽겠어. 니한테 지장도 믿고 형님. 같이 형님도 믿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이게 한계가 다 올라와 지금. 두 분이 다 똑같아 지금. 한계가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우리 다 터지길 못 직전이야. 꼬라지 보시래. 시장도 꼬라지고 아저씨도 꼬라지 보시고. 나 원래 상담할 때 제가 담배를 펴요. 근데 지금 촬영 때문에 내가 담배를 못 피고 있거든. 아마 미치겠죠. 죽을 것 같아. 이게 무당은 저는 가뜩이나 신점을 보니까 같이 교감이 된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죽을 것 같아 지금. 지금 그래. 뭔가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 진짜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 누구 하나라도 죽어야 끝나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다. 방법이 없다고요? 없어요. 저희 신랑이 올해 죽을 사주가 있었어요. 저희 신랑이.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이제 구수로 재웠거든요. 안 재워졌으니까 그게 시엄마가 내년에 또 상문이 들죠. 아 진짜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 작년에 9수고 올해는 다시 살아나는 운이라고 해서. 아니야. 원래 노인네들이 대운이 따라들 때 철학적으로 보면 대운이 따라들 때 비명행사 하는 게 맞아요. 아 그게 같은 네. 맥락이에요? 왜냐 이 운이라는 거는 한 손에는 복을 들고 와요.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와. 운맞이를 잘해줘야지 사람들이 잘 산다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 똑같잖아요. 어디를 가는 날 문전박대. 이씨발 이렇게 그냥 오잖아. 운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나를 잘 대해주면 금은보화를 쏟아내지만 아니면 불을 질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비명해서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왜냐 노인들은 딱 그러거든. 무당집에 가서 아 대운 드셨네요. 운맞이 하세요. 아 다 늙어서 뭐해요. 내가 뭐와 부경을 드린다고. 그러고 비명해서 하는 겨. 급살로 가시고. 삼재인데. 그러니까. 내년 나가 삼재지. 나가는 삼재야. 어쩔 수 없어 선생님. 내년까지 그냥 딱 버티시든가. 아니면 빨리 구술해서 편하게 빨리 보내시든가. 원래 무당이 사람 죽어라 하는 구술 안 해줘요. 근데 선생님은 내가 해드리고 싶다 진짜. 내가 벌을 받더라도. 아니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편하게 가시라고. 그거는 원해요. 편하게 가시고. 왜냐면 본인이 내가 볼 때는 편하게 안 가실까 봐. 편하게 안 가실 것 같아.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본인은 욕심 없다 해. 근데 선생님 원래 지금 남매가 둘밖에 없어요. 태어난 게. 태어난 사람 둘이고 그렇죠. 아, 세 사람인데 제 위에 있었거든요. 네. 어릴 때 죽었고. 오빠? 언니. 언니? 근데 오빠도 위에 또 있어. 그거예요? 엄마가 아까 욕심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거야. 자식 잡아먹고 그 명 자기가 더 사는 거래. 오빠는 되는 못 알아. 언니는 제보다 두 살 더 올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둘, 셋, 넷이어야 돼, 이 집도. 다섯. 진짜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버티셔. 버텨야 돼. 너무 많이 버텨서 너무 힘들어. 이제 막바지예요 막바지. 언제쯤 편해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셔야 돼. 그래야 편해져 이 집은. 그쵸? 그럴 것 같아. 엄마가 가시면은 다 갖고 집, 가신다고. 이 집 신랑이 그러면 성격이 좀. 선생님도 편해지죠. 친정에서 이제 좀 날 놔주지. 그럼 시댁에서 탈이 안 나지. 출가 외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니까 지금. 귀신들이 염치도 없다. 진짜 염치도 없다. 내가 만만하다. 그러니까 선생님 하나 놓고 이쪽에선 친정 귀신이 선생님 손 꼴고 이쪽에선 시댁 귀신이 손 꼴고 그러니까 선생님 가운데는 선생님은 팔이 빠져라 아픈겨. 뒤져라 아픈 거고. 몸은 뭔데로 아프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고 또 조상 얼굴 입고 사람 얼굴이니까 괜히 시댁에서 선생님 지랄하고 친정엄마 친정엄마대로 시댁에서 내가 좀 시댁 좀 갈까? 이러면 친정엄마 더 난리치고 또 내가 친정엄마한테 잘해 그럼 또 시댁에서는 어떻게 하라는지 개지랄 떨고